경쟁자가 전혀 없고 최저가 싸움하지 않고 하나를 팔더라도 마진율이 20에서 최대 100%가 되는 그런 나만의 아이템을 팔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고 명품 리사이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고 아는 사람만 몰래 했던 이 중고 명품 리사이클 사업을 여러분께 드디어 공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고 명품 사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명품이면 나만 팔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렴하게 중고 명품을 매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입할까요? 그 방법은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올라온 상품들을 직거래로 매입해서 파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글로벌 중고 명품 B2B 폐쇄몰에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싸게 낙찰받은 걸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수선과 보건을 통해서 그 가치를 올린다면 마진율이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위한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의 시간, 그리고 상위 노출하기 위한 그런 무리한 방법들을 하지 않고도 이미 한국에서 팔릴만한 중고 명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냥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 명품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마케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명품은 전 세계 고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올리지만 기회가 되면 해외도 같이 팔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6개월 이상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고민했고 어렵게 알아낸 사실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저희와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중고 명품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 이번 컨퍼런스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저희와 함께 중고 명품 사업을 제대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